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세요? 우선 2차 전지 소재 쪽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우선 그 지금 뭐 고환율 그리고 뭐 고금리 또 경기 우려 여기에 테슬라의 실적에 대한 피크 아웃 우려까지 있으면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올해 상반기 때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 주도주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주도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발짝 물러선 상태고 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여건상 차익 물량이 좀 많이 나왔던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 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서 리비안의 어떤 전기차 생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치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나 소재 기업들 또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 성장성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걸 발맞추면서 뭐 자기 자본 대비해서 뭐 두세 배 이상의 그런 금액을 뭐 생산 공장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의심을 안 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주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 조정 나오면서 2차 전지 쪽도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소재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좀 많잖아요. 네. 많은 상황이고 여기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 포스코 케미칼의 뭐 장점 같은 경우가 기업의 가치라기보다도 다른 어떤 소재 기업들과 좀 비교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양극재와 응극재를 동시에 지금 진짜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에 박차를 가하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시장 성장과 무관하게 가장 큰 그 리스크가 바로 이제 원재료 확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렇죠. 기업 명예와 마찬가지로 이 포스코 그룹이라는 이런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원재료 확보에 대한 부분에서 용이한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IRA법으로 봤을 때도 이 지금 미국이 IRA법으로 해서 이 중국과의 탈중국에 대한 부분과 현재 공장에서의 직접 생산하는 부품과 이런 원재료를 사용한다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도 공장에 대한 설립을 계속 좀 추진을 성장성 좀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장을 설립하면서 직접적으로 이 생산을 미국에 현재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IRA법에서의 가장 큰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면이 다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대비해서 차별화가 되는 점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을 어떤 종목에 대한 슬림화를 좀 한다고 한다면 이 포스코 케미칼이 1순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 쪽이 크게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권사 측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쪽은 포스코 케미컬인데요. 앞서서 이성 차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원재료를 직접적으로 또 가격에 대한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컬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겠죠. 그렇다면 투자 가격 목표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달 초에 지금 최고가를 썼을 때 시장에서는 이제 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는 너무 많이 내렸는데 포스코케미컬은 사실 주가가 두 자릿수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 말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거품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부분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주가 흐름에 맞춰서 사실 지금 매수하는 것이 맞냐라는 데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포스코케미칼이 다른 그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과 대비했을 때 PER이 많이 높았다는 의견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포스코케미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 그리고 흑연 여러 가지 다른 사업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과 이 밸류를 비교하게 된다고 하는 게 약간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음극재 어떤 기업 음극재 뭐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전혀 이 고밸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차이시전 때문에 주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은 2차전지 전체 소재 기업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가치를 지금 갖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표 주가를 뭐 최대 좀 22만 원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또 이제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면서 상향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케미칼의 지금 현재 가격은 들어갈만, 매수할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16만 5천 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 16만 5천 원을 도달했을 때 차익 실현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 바로 16만 5천 원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손절가는 어떻게 보세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러프하게 한 10% 마이너스 13만 5천 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가 워낙 조정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2차전지 안에서 어떤 종목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포스코케미컬 집중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증권사 측에서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오히려 상향 조정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적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목표가 16만 5천 원대로 보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조금 짧게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0% 마이너스가 됐을 때 13만 5천 원대가 오면은 과감하게 손절하자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